자,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종목은 HL만도, 한원시스템, SL, S&T 모티브입니다. 부품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HL만도입니다.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품주 중에서도 괜찮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좀 꼽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숫자로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있어야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북미 업체향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미 EV 업체향으로 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 기아차를 통해서 북미 시장의 EV 관련한 투자 사업에 들어가고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EV 관련해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 외형 성장에 대한 이제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될 것이며 수익성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적인 성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기차 상위 랭킹 업체인 현대차, 기아와 함께 이제 북미 EV 업체 관련한 생산량 증가 사이클에 이게 연동이 된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회복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이제 매출은 높게 나왔는데 재료비가 많이 늘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EV 업체 GM, 현대차, 기아 같은 업체들이 생산량 자체가 한 1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10%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만도의 매출도 10%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수익성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ADAS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의 레벨 3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한원 시스템인데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와 관련해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40%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전동화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전기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완성차 EV 사업에서 열 관리 시스템 관련된 수주 모멘텀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화가 되면 될수록 열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열 관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핵심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PER이 18배, 18배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PER이 18배면은 높다라고 상대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회사 한원 시스템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범위 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PER 18배는 저평가 구간에 도달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기업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